얼먹아야 이제 백담계곡에서 잘 크거라. 1m가 될 때까지 커라. 잘 살아. 영국아야 잘 살아. 많이 커라. 잘 살아. 2006년도 7월 15일 날 엄청난 수해가 있었습니다. 그때 이쪽에 계곡에 토사와 돌들이 막 무너져서 한꺼번에 내려가는 바람에 지금 오해의 인제군에서 생태조사를 했는데 거의 열목어가 멸종위기에 다가왔습니다. 이제 그렇게 많던 곳에 삼척시 내수면사업소에서 유일하게 그전에 여기서 한 친어를 가지고 인공부화를 시켜서 성공을 해서 오늘 방류 행사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. 아무튼 이 자원 보존을 위해서 또 회생을 위해서 매년 방류를 해서 옛날처럼 여기가 열목어가 극한 최대 관광지화 만드는데 저희 군이나 의회나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